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을 잠시 끌게요. 아이고. 자, 어제 요리했다가 남은 운영자님이 보내주신 삼겹살로 만들었던 삼겹김치찌개 이렇게 재탕 버전으로 한번 다시 끓여봤고요. 요 아이는 안에 치즈를 넣어서 그 피자 치즈를 넣어서 계란 10개로 만들어낸 치즈 왕계란말이가 되겠습니다. 위에 소스는 하이라이스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양송이 하이라이스 소스를 만들어서 위에 이렇게 뿌려봤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단 홍초를 아우 좋습니다. 아우 새콤달콤. 아 먼저 이 가의 부분을 살짝 찢어서 이 소스에 이렇게 곁들여 우리 시청자 선배님들 먼저 한 입 이렇게 올리고 없어 녹아 녹아 그럼 또 이러지 맨날 녹는데 요즘 아주 시청자분들 어그로 따라가기가 힘들어갖고 제가 늙었나봐요. 아 역시 계란과 여러분 김치찌개 조합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치즈 들어가서 녹죠. 그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와 진짜 맛있다. 까매님 3년 감사합니다. 까매님 3-2-1 갑작스럽게 감사합니다. 아 64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까매님 3-2-1 다음에 64개 크라스 사랑합니다. 뭘 A야 니네 별풍선 64개 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요 배돼지 부분을. 아, 진짜 맛있다. 까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우, 요 배돼지가 제일 맛있네. 우리 휘미고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별풍선 그거 뭐 아무나 쏘는 줄 알아. 아 소스에다 먹는 게 기가 막히네. 또 하고 싶다님 감사합니다. 펜가의 고맙습니다. 업존님과 님 방송 아 업존님 제 방송 보세요. 얼마 전에 업존님 띵띵쪽님 이분 누굽니까? 와 444 크라스 깜짝이야. 띵띵쪽님 444개 죽도록 너를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뿌잉 뿌잉 됐으래. 미안합니다. 띵띵님 사랑합니다. 444 네 먹방 도중이라 리액션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어떡하다 보니 이렇게 먹방 도중에 큰 게 터져갖고 좀 놀랬네요. 띵띵님 사랑합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따가 감사한 말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연님 감사합니다. 10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파이팅이요.
어제 팬 가입하신 분이에요, 공주님?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어제 그거, 자기만의 그 행운의 숫자라고. 어? 맞다, 맞다. 기억나는 것 같아. 야, 오늘도 오셔갖고, 그러면 이틀 연속 444 쏘신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내일도 오실라나? 전 아닌데? 아니래요, 공주님? 아, 아니신 거, 다른 분이시구나. 제가 착각했나봐요. 이름이, 닉네임이 비슷하신가봐요. 그죠? 네, 상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억이 안 나네가 지금. 하나도. 어제 제가 집에 좀 일이 터졌거든요. 뭐 물론 감안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좀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띵띵띵띵님, 네, 444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계란 간도 아주 딱 맞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거든. 계란 간도 아주 맞고 딱 좋네요. 계란은 10개를 이용했습니다. 아, 예전 거 레시피는 지금 방송국이 아마 보름 지나면 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못 보실 건데, 옛날 거는. 식초 맛 안 나요. 아, 식초 맛이 왜 나? 그거 맷방울 들어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 계란이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뿌나? 배가 이렇게 벌써. 왜? 누가 공주님 보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추참 짓작을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카레가루랑 고추참치 넣고 끓이시면 돼요. 근데 케찹은 안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야, 까매님.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두부가. 오늘 굶으신데. 새끼째인데요? 아, 여친 뚜껑 일부러 열어놨어요. 아, 배부르다. 응? 깔끔하게 먹어야죠, 이거, 그지? 한 개 더 먹어야 되니까. 이거 아예 치즈가. 맛있다. 근데 제 여자친구예요. 쿠순이라고.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뿌잉뿌잉 울어요.
삼계탕은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한입만 더 먹자. 계란 맛있다. 아 근데 배가 불러. 하교사 계란 이게 절반이면 다섯 개 먹은 거니까 이게 배가 부를 수밖에 없지. 맛있네. 맛있다. 아우. 닉네임 쿠순이님께서 오빠 맛있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이게 찢어질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